안녕, 가수 마지입니다. 오늘은 안 돼라고 말하는 왕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추리꼬기 5절 12장. 하나님의 백성이 가게 하시오. 모세가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금 떠나야 하니 백성들이 도와주시오. 안 돼! 바로왕이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나리볼레가 말했어요. 하지만 너는 하나님이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을 거야. 바로왕이 고집을 부렸어요. 바로 왕은 백성들이 더욱더 힘든 일을 시켰어요. 백성들을 밥 먹는 시간조차가 부족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야 할 일을 말씀하셨어요. 바로 왕은 너가 백성들이 더욱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번이나 모세는 하나님이 백성을 가게 하시오 하고 말했지만 했어요. 하지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안 돼! 안 돼! 왕이 말했어요. 너의 백성들이 나를 위해 이해해야 해. 이집트에서 나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강이 피로 변했어요. 방과 지붕 위에도 수많은 개구리들이 뛰어갔어요. 갑자기 무서운 먼지들이 무더위와 벼룩으로 변했어요. 또 파리떼가 몰려들었어요. 나쁜 일들은 계속되었어요. 이집트에서 사람들은 소가 양들 나쁜 병에 걸려서 모두 죽었어요. 날씨도 이상해서 농사도 지을 수 없었어요. 얼마 남지 않는 곳인 메뚜기가 떼가 나타나서 모두 먹어치웠어요. 더큰 일은 3일 동안 해가 뜨지 않아서 깜깜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는 곳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동안 일어난 9가지의 일은 전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아주 커다란 나쁜 일이었어요. 그거는 바로 왕의 아들부터 짐승까지 첫 번째 새끼까지 모두 죽게 된 일이었어요. 이집트가 온 땅에서 이집트의 엉엉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야 바로는 모세의 형 아론을 불렀어요. 가라. 왕이 모세에 말했어요. 너의 백성들이 데리고 가버려라. 왕이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왕보다 크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또 이것을 계속 이집트에서 나오기.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도록 이스라엘 이집트의 버전을 나게 인도하셨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 백성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주셨죠. 매일 밤 불로 기둥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자 갑자기 마음이 바꾸었어요. 그래서 군사들이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쫓아갔어요. 큰일이 났어요. 이스라엘 답병자는 다다른 곳에 홍해 바다 앞에 있었어요. 건널 수 없었고 그렇다고 돌아가서 갈수 없었어요. 바로왕의 군사는 쫓아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라도 하는 거예요.
기다려봐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대답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내밀어 물을 갈리지게 하다가 구름 기둥을 뒤로 움직였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 왕의 군사는 사이에 막아섰어요. 모세가 손을 매지가 바닷물은 갈라졌어요. 마른 따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둘러 마른 바닷길을 걸었어요. 뒤에서 바로왕과 군사들은 따라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져져 모세는 다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어요. 백성들과 이젠 더 이집트에서 바로왕의 종이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뻐하며 노래를 하나님께 찬양이 들었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하늘에서 내린 음식이라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15장 15절 16장. 목말라요. 꼬마 여자가 아이가 말했어요. 우리도 목마르구나.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물이 없어. 이제 이집트 종이 아니지만 물을 찾을 수가 없구나. 사람들은 오랫동안 물이 없는 광야에서 지냈기 때문에 목이 말랐어요. 사람들은 모세에게 목을 말리다고 할인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앞에 나갔어요. 물이야, 물이다, 물이야. 사람들이 큰 소리로 한구석이 질렸어요. 모두가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기됐어요. 티티티티 마라라고 부르는 곳에 와서 물을 발견했지만 너무 쉬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나뭇가지도 잘라라. 그 가지를 물에 넣어라. 네,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짓말같이 물맛이 아주 달게 변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놀라운 기쁜 마음으로 물을 마셨답니다. 배고파요. 밤사이가 말했어요. 우리도 배고프구나. 하지만 먹일 것이 없어.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또다시 모세에게 하는 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굶어 죽게 되잖아요. 모세가 다시 하나님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먹일 것을 주실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먹일 수 있도록 하늘에서 인간까지 매일 아침을 내려주셨어요. 구원 주제 없지만 마치 꿀을 넣어서 만든 과자 같은 음식이 내려주었어요. 사람들은 그 음식을 만나라고 불렀어요. 농사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부르지 않도록 먹여주셨어요. 또 발에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었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좋은 교직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9절 20장. 이게 무슨 소리지? 사람들이 물었어요. 청동 소리야. 누가든 빨리 번개인데? 다른 사람을 말하네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커다란 시냇가에 갔어요. 산에서 번개가 청동 소리가 들리자 모두 무서워했어요. 하지만 모세가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그들을 잘 이끌게 도와주었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신의 산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도록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가주라고 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하실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이 올라가 있는 동안 형 아론에게 백성들이 부탁했어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몇 가지를 지켜야 할 좋은 명령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은 이 명령을 지켜야 해요. 하나님의 좋은 열 가지 명령은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하나님께 생각하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나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려라.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말씀을 잘 들어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아내의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해라. 도둑질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욕심내지 마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규칙들을 잘 지켜만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오랫동안 잊었어요. 모세가 돌아오지 않으러 와봐. 사람들이 두근거렸어요. 우리 돌봐주는 수인이 필요해.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성경책을 읽어주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